그날 난 깨달았어. 사람의 마음은 쉽게 겁을 먹는다는 걸. 그래서 속여줄 필요가 있어. 큰 문제에 부딪히면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는 거야. All is well, all is well. 그래서 그게 문제를 해결해 줬어? 아니, 문제를 해결해 나갈 용기를 얻었지. 영화 새 얼간이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. 이 영화는 천재들만 간다는 인류 명문대에 입학한 란초와 두 친구들의 진한 우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. 1등만을 강조하는 학교의 시스템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란초는 문제아 취급을 받는데요. 함께 어울리는 두 친구 또한 가정과 취업 문제로 현실과 타협하며 자신들의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. 하지만 란초는 남들의 시선에 의연하게 대처하며 친구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면서 꿈을 쫓을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요. 아무도 가지 않는 자신만의 길을 지혜롭게 개척해가는 란초를 보며 두 친구는 진정한 행복이란 남들이 요구하는 모습이 아닌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옆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. All is well, 모두 잘 될 거야 라는 란초의 말을 되새기며 두려움에 도전하는 용기와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경험이 삶을 행복하고 값진 인생으로 이끌 수 있고 삶의 행복을 찾는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.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어릴 적 꿈꿔왔던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.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, 그땐 이렇게 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하기도 하고 정말 해보고 싶었지만 주위의 만류로 혹은 용기가 부족하여 도전하지 못하고 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꿈을 잊은 현실은 행복할 수 없지요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혹 현실에 타협해 꿈을 잊으시진 않으셨나요? 실패가 두렵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건 쉽지 않지요. 하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용기와 믿음은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줍니다.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경험은 삶의 열정과 행복을 찾아주는 밑거름이 되지요. 꿈을 향해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며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히고 힘이 들겠지만 작은 것부터 해결해 나간다면 오늘의 나는 분명 어제의 나보다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요. 사람의 마음은 쉽게 겁을 먹지. 그래서 속여줄 필요가 있어. All is well. 모두 잘 될 거야 라는 말처럼 오늘의 나에게 말해보세요. 꿈을 향해 도전하는 나는 모두 잘 될 거야. 마음속 꿈을 찾아 행복하고 값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의 뷰티풀 마인드였습니다.